아휴, 자, 오늘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그림을 도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핵 맛집으로 소문난 고깃집으로 찾아왔어요. 병철이네. 아,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이거 직접 만나서 이렇게 또 회식하고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과의 비대면 회식 한번 확실하게 해볼게요. 야, 여기 벌써 맛집으로 소문 나가지고, 야, 테이블 가득 찼어, 이거 봐. 야, 여기 병철이네가 최근에 리뉴얼 공사까지 완성한 상태라, 안 그래도 고퀄이었는데 핵고퀄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와, 여기 지금 또, 주방에서 이제 음식들 대기하고 있고요. 와, 이거 맛있어 보이네. 아, 1층에는 벌써 또 식사들 맛있게들 하고 계시고요. 몇 인분이 시킨 거야? 어이, 쇠주도 한 잔 푸셨네 벌써? 여긴 또 뭐야? 어? 와, 혼밥족들을 위한 1인 테이블도 싹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창가 쪽이 베스트일 것 같지 않아요? 뭘 한번 먹어볼까? 아이고, 뒤에는 이미 또 맛있게 드시고 계시네. 안녕하세요. 아, 그럼 한번 주문 한번 싹 해볼까요? 아, 기대된다. 신나. 우선은 일단은 가볍게 목살이랑 삼겹살 1인분씩 한번 먹어봅시다. 고기 시킬 때 근데 또 된장찌개 필수긴 한데, 잠깐만 여러분들, 자리가 애매한 것 같기도 하다. 맛집이에요 여러분들. 아, 그게 본점이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2호점으로 왔어요. 야, 여기 테이블 딱이다. 진짜 베스트야, 베스트. 아, 그래, 1인용 테이블 너무 좁았어. 뷰도 딱 트이고 여러분들과 1대1로 그러니까 비대면 회식하는 느낌. 딱이죠? 보자. 아까 시켰던 게 뭐였죠? 목살이랑 삼겹살 한 개씩 맛보고요. 거기다가 된장찌개 못 참거든요. 아, 여러분 어떻게 공깃밥 드실 거예요? 저는 약간 밥 먹을 때 밥을 안 먹으면은 밥 먹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한국인은 밥심이잖아. 하나 다 못 먹으니까 반반 나눠 먹자. 반반 나눠 먹자고요? 나눠 먹읍시다. 아, 어때요 여러분? 여기 분위기 참 좋죠? 밤하늘에 딱 눈까지 오고. 오야,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와 여기? 숯불 올려주셨다. 김치 밑반찬 쫙 콩나물에다가, 그리고 이거 뭐야, 쌈장 기름장에다가 일반 소금까지. 일단은 여기가 맛집인지 알아보려면은 김치부터 한번 맛봐야 돼요. 와, 야, 이 집 김치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은 아직 배가 고프기 때문에 후라이 하나만 먹을게요. 아니, 잠깐만 여러분, 이거 계란 안 드실 거예요? 음식은 남기면 안 되는 거니까 제가 먹는 건데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알겠죠? 아, 여기 서빙하는 데가 있네. 자, 그러면은 바로 이제 고기 서빙 좀 해주시겠어요? 목삼겹이랑 삼겹살 딱 넣고, 일단은 기름기가 조금 적은 부위인 목삼겹부터 올려놓읍시다. 찹찹찹. 예! 기다리는데 앞서서 이 된장찌개도 좀 미리 좀 깔아두자. 이 고깃집이 맛집인지 알아낼 수 있는 그 포인트 중 하나, 된장찌개 먹어봐야 돼 이거. 이 된장찌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얌. 오! 이 정도면 다 익은 거 아니야? 저기요, 고기 다 됐어! 왜 이렇게 고기 먹기가 힘드니? 이번엔 진짜 고기 한번 맛 좀 보자 제발. 야, 이 집이 확실히 맛집이 맞긴 한가 봐. 술판이 오지게 벌려졌네. 지금 여기 왼쪽 분은 술을 못 드시나 보네. 대신 이제 콜라를 먹고. 아까 내가 봤을 때는 여기 가위가 있는 거 보니까 고기를 안 잘라서 그런 것 같아.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여러분, 진짜 고기 잘 굽거든요? 맛있게 구워드릴게. 아, 냉면도 좀 미리 세팅을 해주자. 잠깐만. 아, 저는 사실 비냉파거든요. 아, 물냉이 여러분 드릴걸. 자, 고기 익었다. 가위로 싹둑. 어허!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 오케이. 짭띡. 뭐부터 먹어볼까? 일단은 삼겹부터 먹으면은 느끼할 수도 있어. 소금에다가 탁 찍어가지고. 오마이! 맛있다. 야, 내가 진짜 너무 잘 구웠어 지금. 여러분 어떻게 드실까? 난 김치? 김치? 오케이, 김치 하나 딱 올려가지고 냠냠냠냠. 맛있죠 여러분? 다음은 삼겹살. 삼겹살은 이게 또 기름장 괜찮을 것 같은데? 기름장 쫙 묻혀가지고 오늘 맛집을 여기로 잡은 거 정말 잘한 것 같아. 여기다가 그러면은 지금 육쌈냉면 한번 먹어보자 이제 슬슬. 비냉에다가 고기 한 점 샥 올려서. 와우! 진짜 이거 미쳤다. 왜 이렇게 못 먹어요? 고기 지금 다
타갔다. 아니 냉면이랑 젓가락 다 너 앞에만 있잖아. 먹자 배터지게 먹어보자. 다른 것도 한번 시켜보자. 오케이 뭐 하나 또 시켜볼까. 고기는 지금 모자른 것 같진 않아서. 와 콘치즈. 아 어떻게 여러분들 오늘 한번 적셔볼 거야? 잔뜩 한번 취해버려? 아유 어떻게 여러분들 한 잔 드실지요? 술 못 드시는 분들은 뭐 콜라 드셔도 되고. 자 여러분들 한 잔 들어갑니다. 그 요새 또 하시는 일들은 여러분들 다 잘 되고 계시죠? 2023년도 벌써 지금 뭐 2월이 끝나가는데 우리 한번 시원하게 한번 마셔봅시다. 건배! 어! 야 이것도 치즈 폭탄 계란찜이네. 빨리 먹어봐요. 계란찜이 억수로 부드럽네. 이거 완전 푸딩 계란찜이잖아. 나중에는 이게 진짜 여러분들과 다 같이 모여가지고 찐 회식 같은 거 해봐도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야 근데 여기 진짜 양도 혜자야. 지금 제가 각각 1인분밖에 안 시켰는데 고기가 줄어들 생각을 안 해. 한잔 마시어 먹고 죽어. 아 여러분들 한국인 툭 나왔다. 아 아니 이거 구독자 여러분 드세요. 저는 좀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 그럼 내가 먹을. 아 진짜 아 저 괜찮아. 나 진짜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아, 내가 먹는. 제가 먹어도 돼요? 뭐지? 아, 이런 거 빨리 집어야 돼. 안 그러면 이거 끝이 안 나. 마지막 한 입 냠. 아 여러분들 많이 드셨죠? 일단 1차 회식은 끝났고. 아 근데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여기. 아니 선생님 혹시 무슨 일 있으셨나요? 몇 병이야 이거.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여기는 뭐야? 지하인데요. 뭐 VIP룸인가? 오 여기 한번 들어가보자. 아래층? 오 야 여기는 뭐 단체적인가 봐. 안되겠다 여기는 이 정도 크기면 우리 구독자분들 전부 다 모셔가지고 폭풍회식 가능하겠어. 야 그래 요 정도 사이즈에서 시키면은 미친듯이 먹을 수 있겠는데요? 야, 여러분 드시고 싶으면 다 드셔. 목삼겨? 한 10개도 시켜도 되겠는데? 아 4개씩밖에 안되는구나. 뭐 다 드세요 하나씩. 오늘 제가 그냥 무제한으로 그냥 무한리필로다가 쏩니다. 찬 좀 깔아주시고. 자 목삼겹 들어갑니다. 바로 구워. 떡. 삼겹살도 구워주고요. 여기다 꽉 채우면은 뭐 미친듯이 굽겠는데. 진짜 여기서 먹을 거로 했다. 이거 완전 진짜 바베큐 파티 그런 느낌이잖아. 와 화면 꽉 찼네. 아, 요 정도면은 훌륭하다. 일단은 제가 잘 익었는지 한번 맛만 볼게요. 한번 살짝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일단은 한 입, 첫 입 정도는 생으로 한번 먹어봐야 돼. 와, 아 요 정도면 뭐 꿀맛 나네. 자 여러분들 저 앉아가지고 많이들 드세요. 저 이제 후식 먹으러 갈 건데 후식 먹을 사람. 짜잔 파사랑 분식 떡순티 거의 만두까지. 오야 떡볶이 1,500원 콜밥 1,000원. 나 슬러시 하나 먹을래. 코 찡해. 아 너무 많이 먹어서 아우 입가심 지렸다. 여러분들은 뭐 드실래요? 와 피카츄 돈가스. 나 이건 못 참겠는데. 피카츄. 아니 사장님 너무 맛있어요 여기. 안녕냥. 아 이 효과는 뭐야? 아 잘 먹었습니다. 여기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캠핑장이 있다는데 그거는 이제 VIP만 가능하대요. 그거는 여러분들 또 진짜 또 회식할 때 그 캠핑장에서 한번 또 맛있게 즐겨보는 걸로 하죠. 너무 맛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휴파.